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7월 중에 드디어 샤오미 스마트폰이 이동통신 단사를 통해서 공식 출시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홍미노트 5인데요. 출시 전에 조금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홍미노트 5를 직구했습니다. 네, 박스를 보시면 제품 이름은 영어로 이제 레드미 노트 5인데요. 뭐 케이스는 붉은색은 아니고 주황색입니다. 화폐하고 뭐 옆에는 그냥 제품 이름이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보시면 좀 상세하게 제품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뭐 이쪽부터 이쪽까지 5.99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뭐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다. 그다음에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그다음에 스냅드래곤 636 CPU 등을 사용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스펙은 제품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 홍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노트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혹시 뭐 삼성 갤럭시 노트처럼 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뭐 샤오미의 대화면 라인업에 노트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펜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매니에 젤리 케이스가, 소프트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케이스, 전용 케이스가 들어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품을 박스에서 꺼낸과 동시에 바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밑으로 레드미 노트가 나오고요. 골드 색상을 제가 구매했는데 일단 이렇게 본체가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뭐 이렇게 종이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가 글로벌 버전이라서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 살펴보면 이게 글로벌 버전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콘센트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USB 5핀, USB에서 5핀으로 충전하는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물품이, 유심 트레이나 메모리를 끼고 뺄 때 사용하는 트레이 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밖에 다른 제품은 없네요. 구성품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이어폰이 없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사면 번들 이어폰이라고 들어있는데 아까 처음에 소프트 케이스가 들어있어서 좋았는데 이어폰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홍미노트5의 외형을 살펴보면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살짝 있으실 텐데요. 애플의 아이폰 느낌도 살짝 납니다. 특히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상당히 닮아있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골드 색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금색이 너무 세지 않고 은은한 느낌이라서 상당히 세련되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마감 상태나 디자인 상당히 깔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굉장히 더 좋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측면에 우측면에 보시면 전원 버튼하고 볼륨 버튼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측면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 후면에 지문인식 센서가 일단 있는데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가 딱 검지 손가락이 가는 위치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USB-C 타입이 아니고 5핀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미노트 5가 국내에 이동통신 탐사를 통해서 출시될 때 출고가를 얼마에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 직구를 통해서 들여오게 되면 3기가 램에 32기가 저장 공간 모델이 한 18만 6천원, 19만원 내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기가 램에 64기가 저장 공간을 가진 모델이 한 22만원 내외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마 하웨이나 다른 회사가 들어올 때도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나 직구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됐던 것을 생각하면 혹시나 뭐한 30만 원대 이상 출고가가 잡힐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직구를 하게 되면 뭐 20만 원 내외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기가 램에 64기가 저장 공간이 들어있는 모델을 구매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636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내외 제품인데도 중국형 CPU가 들어가도 상당히 괜찮고요. 뭐 우리나라의 LG나 삼성이 보통 3, 40만 원대 이상 되는 중국형 제품에도 스냅드래곤 400대 시리즈를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에 1200만 화소, F1.9 밝기의 1200만 화소 렌즈와 F2.0의 500만 화소 렌즈가 결합된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좀더 화소수가 높은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이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스펙으로 볼때 상당히 놀라운 점이 1.4 마이크로미터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마 지금 삼성이 보통 가장 큰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데 삼성이 1.4를 사용하는데 샤오미도 1.4 마이크로미터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 밖에 지금, 네, 디스플레이를 빼먹었네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상당히 긴데요. 18대 9 LG가 적용했던 뭐, 즉, 2대 1 비율인데요. 18대 9에 5.99인치 FHD급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조금 대용량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보면 뭐, 3000에 3500mAh가 다수인데요. 홍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4000mA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뭐 FM 라디오 기능을 지원하고 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8.0을 기본으로 합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MIUI라는 자체 커스텀 ROM을 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MIU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해보면 상당히 최적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샤오미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직구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커스텀 OS인데요.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들어가 보면 글로벌 버전이기 때문에 언어가 상당히 많은데 당연히 네, 한국어도 있습니다. 다음에 뭐 지역도 당연히 다 있습니다. 네,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앱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면 안드로이드이긴 한데 네, 애플의 iOS를 좀 따라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MIUI가 나왔을 때는 거의 iOS를 베끼다시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자기들만의 색깔이 나타나긴 하는데 뭐 역시나 iOS의 냄새가 조금은 납니다. 일단 카메라를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미노트 5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역시 카메라 UI 역시 iOS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화면을 넘겨주면 밑에 메뉴가 나오는데, 뭐 짧은 동영상, 뭐 움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다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동영상,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처럼 인물 모드가 있는데, 지금 네, 앞에 나온 비사체를 잡고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인물 모드에서 아웃포커싱이 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각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수동 모드가 있는데 수동 모드에서는 화이트 밸런스하고 ISO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 돌려보면 전면 카메라 역시 짧은 동영상. 동영상이 가능하고, 뭐, 사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기능에서 보시는 이 마크가 있는 경우에 전면 카메라로 사용이 가능한데,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다가도, 뭐, 이렇게 모드를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후면 카메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으면, 또 다시 전면 카메라로 전환되는 것을 눌러야 되는데요. 뭐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미리모트입니다. 특이하게 이 홍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1, 2년 전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도 적외선 센서가 많이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다 빠지는 추세였는데, 홍미노트 5에는 이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미니 모터를 통해서 뭐 TV라든지 각종 이 적외선 센서로 리모컨으로 쓰는 어떤 제품들을 등록해서 조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샤오미 홍미노트 5 같은 경우에는 MIUI에 과거 스마트폰에서 본 적이 있는 그런 기능 들어있는데요. 보시면 네, 화면 녹화기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면 녹화하기 위해서 게임 화면이나 뭐 녹화하기 위해서 많이 다운받아 쓰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캐너, QR코드나 명함, 문서 등을 스캔하듯이 찍을 수 있는 스캐너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FM 라디오가 있는데요.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어폰을 끼운 상태에서 네, 제가 지금 한번 들어보면 라디오는 잘 잡힙니다. 잠시 빼두고요, 이거는. 그리고 MIUI에서 재밌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갤러리를 켰다가 끄고 또 설정을 켰다가 끄고 혹시 발견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이콘이 움직입니다. 이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가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설정 같은 경우에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가 떠오르고요. 다음에 설정을 홈으로 들어올 때 네,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전화기가 살짝 옆으로 눕고 문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는 없네요. 홈노트 5는 보면 볼수록 가성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뭐 스펙만 생각해봐도 20만 원 내외 이 정도 스펙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훌륭하고요. 기본적으로 샤오미의 커스텀 놈인 MIUI도 상당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을 충분히 잘 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MIUI OS 내에서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네, 뭐를 많이 닮았는데요. 네, iOS하고 뭐 애플의 제품을 많이 닮아 있어서 조금 샤오미만의 색깔이 상당히 없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조금 더 매력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홍미노트 5의 개봉기 영상이었고요. 뭐 기능 소개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